있죠. 우와, 토끼. 토끼다. 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귀여워. 어, 토끼 있네. 토끼 처음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호주 와서 캥거루 보고, 야생 캥거루, 야생 왈라비, 뭐 야생 바다거북 등등 정말 다양하게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야, 해삼이다. 이거 저는 블랙 해삼 이거를 현재 사육하기 위해서 2만 원 주고 입양을 해서 키우거든요. 야, 여기 있네. 그냥 둡니다. 똥같이 생겼죠? 오, 이뻐. 오렌지 스팟이 있습니다. 야, 이게 해루질하면 먹을 게 많겠다. 자, 여기에 지금 새우도 있고 여기에 또 물고기도 있고. 근데 천지네요, 천지. 막상 먹으려고 잡으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주 해루질은 안 하고 그냥 구경만 할게요. 네? 검은색도 이제 물고기 중에서 지나가서 턱으로 뛰어들었어. 어, 진짜요? 검은색. 우와, 귀여워. 어, 어, 뭐야? 수어예요? 네. 어이구야, 너무 이쁘다. 어, 가라. 놀랐나봐요. 우와,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아이고야, 짜리뭉땅 해가지고 왜 이렇게 귀엽게 생겼냐? 약간 이것도 흥미가 생기는데요? 유후, 소시지 끓였어요. 오늘 저녁은 별거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맛있는 소시지랑 도시락, 그리고 시원한 물이랑, 그 다음에 이거 돈가스 시키면은 나오는 그 콩이에요. 냄새 일단 합격. 자, 가지 먹읍시다. 쉽시다. 레전더리. 자, 저희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찍지는 않았지만 계속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지금 베이컨, 에그, 랩 같은 걸 먹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분위기가 이런 게 너무 신기해서 좀 약간 여기는 클래식한 약간 90년대에 멈춘 것 같은 그런 휴게소 겸 주유소였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지금 촬영을 한번 하는데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아무튼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니데빌 초점으로 가는 날이어서 뭔가 설렙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6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드디어 여기가 어디죠? 몽키미아입니다. 몽키미아. 몽키미아에 거의 다 와갑니다. 지금 39분 남았고,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마뱀인데 소니데빌이라고, 그 아가마 종류의 도마뱀인데 굉장히 멋있게 생겼습니다. 그 친구가 개미를 굉장히 좋아하고, 하여튼 보면 알 거예요. 하는 행동도 웃기고 해서 진짜 보기 힘든 건데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와, 그 내리면 안 되죠? 내려도 돼요. 아, 진짜요? 내려도 돼요? 이미 제가 유인하는 스킬 하나 보여드릴까? 뭔데요? 이 내리면 아마 도망갈 거거든요. 네. 우와, 타조 같이 생겼죠? 저 안쪽에 더 있네. 이미 지금 경계하잖아. 네. 이미 유인하는 스킬을 보여드리자면은. 옵니까, 진짜로? 네, 옵니다. 저도 내려요? 내리셔도 됩니다. 내리서 촬영하셔도 됩니다. 오, 여러분,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부는데 좀만 양해해 주시고 한번 봅시다. 여기 이렇게 한 다음에. 왜요? 아, 진짜 와요? 아, 저러면 온대요. 에? 안 오는데요? 저에게 유튜브 각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참고로 여러분, 제가 부탁한 게 아닙니다. 갑자기 보여주신다고 하셔서 하시는 건데, 이묘가 관심이 없어요. 안 돼! 이모한테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 많이 도망가는데 얘네는 좀 덜 도망간다고 합니다. 오, 신기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묘들이 호주 전역에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고, 그냥 가네. 그래, 가라, 병아리들아. 와, 여기 너무 이쁘다. 와, 물이 이렇게 파래요. 신기하다. 지금 미유를 보면서 이제 도시에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밥을 먹고
바로 채집에 전념할 겁니다. 여기가 그리고 돌고래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돌고래 밥 주는 것도 아마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우선은 기회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채집 장소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저는 아까 몽키마이에 도착했을 때 거의 근처일 줄 알았는데 이제 오프로드 이 차량을 타고 1시간을 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심지어 오프로드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오 정말 오래 걸리는데 그만큼 정말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내일까지 이틀 동안 찾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있을지. 아 머무는 시간은 따지고 보면 3일인데요 오늘 내일 내일 오전. 자 여러분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소피데빌이 가장 많이 발견이 되는 그 현장에 나왔습니다. 아침 새벽 한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밥만 먹고 쭉 달려왔는데요. 자 이렇게 굉장히 고운 모래로 되어 있어요. 진짜 곱고요. 보시면은 와 보이시나요? 굉장히 고운 모래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온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0도가 좀 넘는데 햇빛이 비치면서 모래 온도가 사실 체온보다는 더 뜨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따뜻해져 있습니다. 어디 있을지 모르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 걸음걸이가 좀 독특하고 트래킹이라 해서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발자취를 이렇게 남기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남기는데 이 일정하게 남긴 트래킹을 찾으면서 이 길거리에 그냥 있는 그 친구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희소하다고 하는데 운이 좋으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 여러분들 지금 최북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제일 끝머리 와서 지금 점점 나가면서 보려는데 보통 이 소니데빌이라는 친구는 먹이가 개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고 심지어 이렇게 아무리 사막형이어도 보통은 메뚜기나 풀무치 이런 친구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파리 제외하고는 생명체를 단 한 마리도 못 봤기 때문에 포인터를 다시 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파리밖에 없어 진짜. 진짜 파리. 자 여러분 근데 이게 인스타그램에 지금 저희가 있는 곳에서 많이들 채집하고 관찰하고 그런 현장이거든요. 사진 진짜 많습니다. 물론 블러 처리해서 안 보일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이기 때문에 와 여기 앞에가 모래가요. 와 상당히 곱고 빠지나요? 네 바로 바뀝니다. 와 여기 진짜 곱다. 와 지금 발자국을 내면은 와 모래 너무 고와요. 와 바람 엄청 분다. 어이 뭐야 도합에 발자국 있다. 와 여기 있어 뭐? 아 근데 너무 넓다 간격이. 아 와 이 와중에도 다육식물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살아있네요. 와 다육이는 정말 생명력이 강합니다. 소니데빌은 고온 건조한 곳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다육이랑 약간 비슷한 그런 환경에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거의 사막급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사막이에요, 사막. 아, 이거 도마뱀 그거 같은데. 근데 소니데빌이 크기가 생각보다 많이 커진다고 해요. 한 마리만 잠깐 얼굴 좀 보여줘. 여기만 할게요. 가자. 그니까 이, 이게 소니데빌 발자국. 이건 딱 정확한 것 같아요. 일정하게. 이건 소니데빌 맞는데? 이렇게 걸을만한 게 없잖아요, 그쵸? 일정하게 걸었는데? 딱 그 길이도 정확히 네. 딱 요 정도였어요. 20cm? 그게 그나마 유력한 발자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한번 가볼게요. 이게 지금 이쪽에 발자국이 굉장히 일정하게 있어요. 약 한 20cm 정도 간격인데 이러면은 소니데빌이 금방에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게 좀 막막하긴 합니다. 호주분들도 자주 못 볼 정도니까. 자 여러분 지금 여기도 발자국이 추정되는 게 또 발견이 됐습니다. 여기서 점점 옅어지다가 오? 여기서 옅어지다가 딴 데로 안 가고 설마 여기 타고 들어갔나? 이게 정답이 없다 보니까 지금 온라인상에서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이게 정보가 그래서 귀한 거일 수도 있죠. 한번 봐서 사진 한번 찍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찾는 건데 정말로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말 안 해도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먹고 일찍 자려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돌고래 보러 갔다가 또 소니데빌 또 찾으러 갔다 그러려고요. 이거는 오리고기인데 이거 27,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나 솔직히 치킨 한 마리쯤 나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피자입니다. 스페셜 피자.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6시 반에 지금 기상을 하고 일어났어요. 와 풍경이 너무 좋다. 정말 이쁘죠? 돌고래를 보러 갈 건데 갔다가 또 파충류 찾으러 갈 겁니다. 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뮤가 도망가질 않아요. 오 뭐야 새끼들도 있었네. 와 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떨어진 거 주워 먹는 거잖아요. 따라가 봐야겠다. 자 이제 이뮤를 보고 바다로 나왔습니다. 여기가 갈매기, 제비, 그 이뮤 그 다음에 뭐 새 종류가 엄청 많이 돌아다녀요. 다들 여기서 아침을 드시고 이제 돌고래를 보려고 대기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은 돌핀 이렇게 익스피리언스라고 써있는데 이쪽에 가니까 까마귀랑 갈매기가 블랙 앤 화이트네. 어 뭘 꺼내서 먹는다 땅에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보고 계시는 장면 보이시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우 저기 안에 펠리컨 있어요. 펠리컨 먹이 주는 시간인 줄 알고 다 몰려오네.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돌고래가 어떻게 보는지. 자 지금은 어? 돌고래 종류가 뭔지 모르겠는데 우선 이렇게 생긴 친구인 것 같고 여기 지금 보드워크에서 기다려달라고 써있네요. 7시 45분 아침 오 레인저분이 오셨습니다. 관리자분이신데 돌고래를 조련을 하고 생사 이런 거 진행해 주시는 분이신가 봐요. Good morning. Good morning. 지금 말씀하시는 와중에 돌고래가 벌써 왔어요. 와, 진짜 왔네. 자,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기 있는 돌고래는 지금 자연에 있는 돌고래입니다. 어디다 이렇게 묶어두는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애들이 이 시간만 되면 먹이 주는 걸로 알고 찾아오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여기 두 마리가 있거든요. 아마 먹이 주기 처음 이런 걸 할 수 있어서 조금 있다가 먹이 주는 것도 하면서 가까이서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입이 되게 길다. 주둥아리가 엄청 기네요. 돌고래 맞죠? 얼굴이 생각한 것보다 살짝 못생겨서 몰랐어. 무슨 돌고래지? 이렇게 찾아보는 거 같아. 귀여워. 여기 그냥 옆에 찰싹 붙어서 대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돌고래랑은 완전 다르게 생겼어요. 그 동글동글해서 기염상인데 이 친구도 귀엽긴 하지만 이제 입이 쭉 튀어나왔고 지금 여기 레인저 분한테 밥 달라고 계속 주둥이를 계속 비비는 그런 느낌? 계속 애교 부리는 건가?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체험을 아예 이 호텔 리조트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티켓을 따로 끊어서 하거든요. 인당 거의 12,000원 정도인데 12,000원, 13,000원 정도인데 이제 계산을 하고 티켓을 보여주고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번 말로는 사람한테 돌고래가 경험을 올 수도 있고 돌고래가 가진 병은 사람한테 올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볼륨티어 해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만지기 전에 손 다 세니타이즈 하고 아 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고래 앞에서 기침할 때 이렇게 기침하면은 바이러스가 이 친구 폐로도 바로 전달될 수 있어요. 손으로 가리고 기침하든지 아 기침한 손으로 만지고 하고 아 자, 저런 식으로 이제 몇 명씩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랜덤으로. 그러면 기다리라고 했다가 돌고래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탈락입니다. 지나칩니다. 그냥. 아,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들이 성공하고 성인들은 대부분 다 실패한다는 그거 아니에요? 돌고래도 어린아이들을 알아보더라고요. 아. 뭔가 순수함을 알아보는 것 같아요. 오 선택받았어요. 땡스. 와우. 와. 어메이징. 땡큐.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 봤어요. 저기 할머니가 오라고 해서 들어와서 살짝 봤는데 먹이를 주셨어요. 직접 먹이는 걸 가까이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와 세 마리 됐습니다. 어? 아 한 마리 늘어났네. 네. 가족들인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좋은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돌고래를 가까이서 본다는 거는 사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와 이 이뮤부터 해서 좀 오늘 독특한 경험을 했고 저는 이제 또 채집을 이어 나가야겠죠? 오. 위에 야자나무에서 떨어졌어. 아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는구나. 이뮤들이 땅에 떨어져 있는 과일 같은 걸 먹습니다. 아, 잘 익은 거 먹네요. 그리고 이제 네.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음식 같은 거를 아~ 이제 잘 굉장히 잘 찾아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딱딱한 뭐 어떤 커버로 덮어두라고요. 아, 얘들이 잘 찾아 먹으니까. 와, 되게 많네요, 여기. 이뮤랑 돌고래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채집을 렛츠기릿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여러분. 이제 소니데비를 찾는 지 이틀째입니다. 보통 이렇게 길거리에서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밟혀서 죽는 애들도 많을 건데, 이렇게 빨간 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젯밤에 공부를 많이 하고 잤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찾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잡으러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눈호강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라군이라는 곳인데, 와, 한번 보시죠. 짜란! 뭐죠? 포즈도 나오고. 어? 여기 근처에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조짐이 좋군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에 어떤 도마뱀이 있는데, 어,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눈에 잘 안 보이시죠?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저기. 여기 라군에 바로 있는 도마뱀인데, 똥 옆에 있네요. 네, 있죠. 조금만 앞으로 가볼까요? 도망갈 거 같긴 한데. 잡고 싶어도 못 잡아요, 얘네들을. 우와, 총알이다. 방금 저희가 어떤 게시판을 봤는데, 여기 소니데빌이랑 심지어 여기 라군에는 들공도 들어오기도 하고 바다거북도 들어오기도 한다고 하는데, 여기 인적이 좀 드문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2일차에는 소니데빌을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